빨리 다 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. 거짓말하지 마. 이걸 어떻게 한 사람 다 먹어? 나 이거 잘라갖고 한 4일을 먹는데. 저거를? 마트라는 거. 해피의 젊은 신. 마트라는데 옷을 굉장히. 저한테는 유일한 외출이거든요. 아~ 저렇게 안 하면 옷을 입을 일이 없어요. 밥 먹고 나가. 그렇겠다. 아유, 마트 가면은 기본 10만 원, 20만 원 금방 넘어가요. 금방 하죠. 이거 조그만 걸로 많이 들어있는. 마, 뭐 벌써 끝났어? 고구마? 아니 이제 내려놓고. 아 그런 거야? 안녕하세요. 계산하자마. 아니 왜 이것만 사요? 안녕하세요. 이것만 사요? 여봐요. 다이어트 중이에요? 아니 제가 원래 마트 가면 살 것만 사고 나와요. 아 아니, 바나나 한 일주일 먹고 그다음 요건 일주일 또 고구마만 드시는 거예요? 아니, 하루에 바나나 좀 먹고 고구마 좀 먹고 약간 뭐 이런 식인 거죠. 진짜 힘들게 일하고 야식 같은 거 안 땡겨요? 아 야식 라면, 먹어요. 뭘 먹어? 그냥 맥주랑 먹고 고구마. 짜장면 안 줘요, 짜장면? 치킨 시키면 치킨? 한 마리 절대 못 먹겠네요. 아까 애초에 그런 아, 한 마리 다 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, 한 마리 다 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. 다르구나. 식욕이 없으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안 그래도 저랑 박세연 언니가 소식자 모임을 만들고 싶은데 주위에 다 대식자였거든요. 반갑습니다. 가입해 주세요. 일본의 그 저기 장수마을 모임. 진짜 장수상이셔. 진짜 오래 살아요. 이런 분들이 130살까지 살아요. 기다려봐. 시켜줄게. 등심이야, 등심. 야, 이거를 한 사람당 하나를 다 먹어? 그럼요. 뭔 소리 하죠? 한 팩을 먹지. 이렇게 두 개도 먹는데? 에이 거짓말하지 마. 이걸 어떻게 한 사람 다 먹어? 나 이거 잘라갖고 한 4일을 먹는데? 저거를? 아 요즘은 남자들도 이게 요리 잘해야 돼. 아 요즘은. 근데 냄새 좋다. 그럼. 나 근데 약간 냄새 너무 오래 맡으면은 배부른. 야 귀신. 아니 냄새로 배가 부르면 코가 살찌는 거예요? 아, 그렇죠. 야 냄새 맡고 배부르고 귀신이야. 정확히 째려보기 금지.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예요. 배부른 건 아니고 이제 질리는 거죠. 이 원래 귀신들이 제사 싸워 와서 냄새로 이거. 사랑이신다고요. 사랑이셔요. 먹자고 지나가면 쓰러지겠네. 잠깐만 가십니다.